기음 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주알, 고주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이분들 만나니까 저도 너무 반가워요. 네. 근데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항상 네. 외치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해야 되나요? 같이 자, 외쳐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미국 주식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함께 외쳐보죠. 미주알, 고주알! 아, 이상해라. 저는 좀 낯설어요.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우석 본부장님, 그리고 네. 이학영 교수님, 네. 어서오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제가 오늘이 손님인데. 아, 그러시군요. 아, 예. 편안한 목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네. 많은 이렇게 네. 재밌는 말씀, 흥미로운 얘기, 미국의, 미국 주식과 관련된 얘기 하고 있는 예. 거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매일매일 찾아뵙고 있고요. 네. 어제도 세미나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최초의 미국 주식 이야기를 네.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다. 라는 스토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서는 스토리를 얘기한다 이거죠. 미국 주식에 네. 그렇죠. 대한. 예. 네. 오늘 무슨 얘기할 건데요? 사실 이제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면서 네. 뭐 테슬라를 사야 된다, 니콜라를 사야 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걸 한 번에 살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릴 건데 예. 말씀하시기 정답, 전에 예, 예. 키워드가 있거든요. 이걸로 예, 일단 우리 예, 시작을 맞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예, 키워드 예. 먼저 보여주세요. 네. 네, 오늘의 미국 주식의 키워드는 테슬라 살까, 니콜라를 살까. 정답은 땡땡땡. 네. 이거 저도 정답 얘기해야 돼요? 정답이 아니요, 있어요? 정답이 이게? 저희가 심볼을 보통 미국 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딱 세 글자 심볼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ETF 두 개가 나옵니다. 아, 예, ETF 예, 얘기구나. 예, ETF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니콜라 이게 아니라. 이거 테슬라, 니콜라 다 담으려고 그러면 다 담으려고 그러면 사이좋게 ETF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고요. 아마 예, 예. 여러분들이 외우고 싶고 예. 투자가 쉬운 ETF가 될 거기 때문에 오늘 딱 방송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차트가 오늘 네, 많아요, 예, 여러분들. 예. 이거 좀 하나하나 봐야 될 텐데 네. 처음에 주제 니콜라를 살까, 테슬라를 살까 이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예. 하죠. 예. 일단은 테슬라, 니콜라를 제가 키움에 있는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네. 붉은색이 테슬라고요. 주황색이 니콜라. 약간 이제 최근에 약간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림 크게 나오네요. 예. 예.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일단 운영하는 회사고요. 네. 근데 이제 니콜라는 후발 주자인데 제2의 테슬라를 꿈꾸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상당히 같이 비교가 많이 되고요. 그렇지만 주가 상승은 확실히 테슬라가 더 많은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고 예. 예. 니콜라는 최근에 약간 떨어지면서 일종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테슬라를 흉내내는 정도로 약간 보는 그런 시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오리지널이지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런, 예. 예,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지금 1,600달러입니까 지금? 네, 그렇죠. 네, 종가가? 네. 네. 1,000슬라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2,000슬라도 될 수 있는데 뭐 고속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테슬라보다 수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자, 니콜라. 그런 게 의견이 되게 분분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다 품을 수 있는 ETF를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테슬라에 대한 부분만 우리 교수님한테 저는 테슬라 잘 모르거든요. 네. 네. 아니 저는 저한테 아 그래요. 테슬라한테 네, 네,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앨런 네. 머스크. 아 앨런 머스크 최고죠. 요즘에 보면은 네. 이제 뭐 트럭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네, 네, 제가 네,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내일이 실적 발표예요. 그렇죠. 네, 그 뭐 이것저것 할 얘기가 많은 테슬라인데.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이제 상장한 지 이제 10년이 돼 가는 건데요. 벌써. 네, 그렇죠. 돼 가는데 그렇죠. 주가는 상장이 정확히 2013년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7년 됐는데 주가는 7,000% 올랐습니다. 거의 상장한 이후에. 7,000%. 진짜 상장주네. 네, 7,000% 올랐는데 네. 여기서 제가 어제도 사실 이 네, 얘기가 네, 많이 네, 나왔는데 많이 했죠. 핵심은 7,000% 중에 진짜 많이 올라간 것은 불과 1년 반. 1년 반. 그러니까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뭐 망한의 업전에 얘기가 많았던 거거든요. 모건 스탠리에서 1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호평을 받았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시겠지만 2년 네. 전에 또 이 친구가 팟캐스트에서 대마초를 마리화나에 하면서 야, 그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그리고 이제 거. 소위 그 미공개 정보를 먼저 했다 그래갖고 퇴출될 뻔했었죠. 또 거기서도 고소당하고 그랬잖아요. 그 벌금 크게 내고 합의를 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오랫동안 걸려서 이제 자동차도 출하되고 판례하고 이제 눈에도 띄기 시작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건데요. 니콜라도 이제 수소나 이런 거를 큰 꿈을 꾸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10년을 볼지 4년을 볼지 모르겠지만 큰 꿈을 꾸는 들이기 때문에 약간 부류가 다르다. 그래서 꿈을 꾸는 주식들이다. 요게 공통점입니다. 네, 그게 공통점이죠. 네. 네. 사실 수소도 좋고 전기차도 좋다라는 얘기가 최근 네, 들어서는 모빌리티 쪽에서 나오는데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거 다 떠나서 꿈을 꾸는 주식이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니콜라는 꿈을 좀 많이 꾸셔야 되고 테슬라는 현실에 와 있는 거의 와 있다. 아, 10년 동안 꿨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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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내일 실적 좀 보려고요. 내일 실적 어떻게 나오나 이거 보면 또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예, 나중에 네. 뭐 또 네. 얘기는 네. 하실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차트로 가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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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차트 가보죠. 네. 또 이제 우버를 살까, 리프트를 살까. 저 리프트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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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뭐 전기 뭐 전동 뭐라고 했지? 그거 이거 휠 전동휠 전기 네. 자전거.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리프트 상장 당시 별로였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네. 예. 그 리프트가 상장한 지 한 1년 반 정도. 이제 3, 4개월도 되고 우버는 1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 정말 우버만 하더라도 이제 시총 1위를 갈 수 있는 기업이라 포텐이 있는 기업이라 많이 했는데 우버 리프트 모두 상장 직후 주가는 많이 떨어졌고 네. 상장 가격보다 한참 아래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버 리프트가 자기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남이 운전하니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약간 멈칫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와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거에서도 지금 시대적으로 안 맞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사업을 접는다 어쩐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들렸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완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완전히 아니고 이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꿈을 많이 꾸고 있고 특히 우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 쪽으로 궁쪽으로 가는 거고 우버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트럭도 예, 그런 것도 가고 결국은 이제 우버 이츠라 그래갖고 우리나라 배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버 이츠. 네, 네. 예, 우리나라 우버 이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네, 네, 네. 미국에서 워낙 탑 1, 2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그런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버가 보니까 공유라는 측면과 배달이라는 측면으로 같이 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또 왜 말씀하셨을까? 일단은 키워드를 일단 주셨거든요. 예. 예, 꿈을 먹는 주식이라는 키워드를 네, 가지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 테슬라, 니콜라, 우버, 리프트 한 번에 또 아우를 수 있는 그것까지요? 네 개 기업이 들어온 거고요. 네 개나 들어왔어요. 예. 그럼 다음 거 보도록 다음 하죠. 거는 준비디오. 줌을 살까, 예. 비욘드미트를 예. 살까. 아, 비욘드미트 이거 상장할 때 엄청나게 엄청났죠. 얘기 많았죠. 네. 줌은 뭐 요즘에 좀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좀 미국에 두드려 맞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두드려. 그래도 이거를 네, 네. 뭐 생각을 안 하더라도 굉장히 관심 많잖아요. 실적도 이제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고. 맞습니다. 네. 이제 또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처음 이런 거 났을 때 스카이프라는 게 돼갖고 꺼냈는데 네, 네. 요즘은 이제 스카이프도 쓰죠. 스카이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인수해갖고 그 안에 있는 정말 좋은 회사에 편입이 됐는데 줌은 일반적인 그 동사화가 될 거거든요. 줌 한다 그러면 이제 화상 통화를 한다 정도로. 아, 구글링 한다처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줌이 됐고, 줌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학교, 대학교 다니신 분들 보면 막 거의 뭐 웬만한 학교가 줌을 쓸 겁니다, 지금. 교수님도 쓰세요? 아, 제가 다니는 학교는 워낙 그 이미 시스템이 돼. 예, 예. 그래서 워낙 그 시스템이 네, 대한민국 네, 제일 네. 사이버 대학 때는 잘 돼 있는데 네, 네. 기존에 뭐 우리나라에서 명문 대학이건 뭔가를 제일 안 돼 있기 때문에 줌을 오래 들어서 막 선생님들 교수들이 배워갖고 난리 네, 났죠. 네, 네. 대학교 웬만한 대학교 소위 S대학, Y 이런 데 있죠. 다 줌을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만큼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스카이 대학이 다 줌 쓴다고?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욘드미트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비욘드미트 하도 유명해갖고 한번 해먹어 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맛은 어때요? 제가 그 얘기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고기가 약간의 나는 고기를 안 먹는다 하신 분들은 고기를 대용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되는데 저처럼 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드셔보면 이건 고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프라이팬에 하면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고기 냄새가 아니고 고기의 육즙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그 아주 채소를 좋아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먹을 건 되겠지만 저는 일단 싫어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나와주면서 제가 보기에 상당한 어떤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예 대체육이라는 거 네. 사실 이제 고기를 안 먹는 분들은 여러 가지 안 먹는데 이게 없었으면은 고기 맛을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좋지만 저처럼 고기가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다. 이거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드셔보셨어요? 저는 진짜 드셔보셔야 되는데 콩고기는 먹어봤어요. 아, 콩고기 네. 다르죠 그거. 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베지테리언이 가는 콩고기랑은 차원이 많이 다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도 싫다는. 아, 전 좋아하죠. 좋아해요. 네. 네. 우리나라 그냥 그 콩식당에서 하는 거랑은 많이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육즙이라 하나요? 네. 비트로 만들거든. 비트 아시죠? 빨간 거로. 비트. 네, 그런 거로.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맞아요. 네. 아, 근데 저는 향기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들 꽤 있고 많이들 먹죠. 일반적으로 해외에서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 뭐든 동네 그 요즘 보면
개인적으로 하는 그 햄버거 집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의 대부분 비욘드 밋 선택이 다 있죠. 그만큼 이미 많이 먹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채식주의자들이라는 분들을 위한 메뉴가 미국이나 이런 데 많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는 많죠. 사실 없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차차 생기는 거 보면 이건 또 트렌드고 추세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그 소개해 주신 ETF 아니고 예, 또 여기까지 포함돼 여기까지 포함합니까? 예, 포함된 거 오늘 총 6개 기업이 다 포함된 건데 그럼 다 포함된 소위에서 성장주고 네, 성장주고 주식 다 들어가 있다는 꿈이 건데. 있고 성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아 저도 궁금합니다. 네. 미치겠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게 되면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오. IPO라는 ETF가 있습니다. 오, 이름이 네. IPO예요? 예, 심볼이 IPO예요. 그러니까 외울 수가 있겠죠. 멋진데? 예.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최근 성장한 2년 안 된 기업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 IPO라는 ETF는 예 성장한 지 2년 안 된 종목들을 내 포트에 담아서 네. 그걸 운영하는 겁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 상승이 상당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예,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고르기 쉽지 않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한꺼번에 살 수 있는 IPO ETF를 설명드리고요. 이 IPO는 절대 잊지 못하겠죠. 네, IPO니까. 예. 이거 외우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네. 2년 정도 있었던 종목이니까 거의 3, 4개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IPO죠. 예, 여기 준비디오도 있고 우버도 있고 쭉 있는데 다 있네. 예,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ETF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땡땡땡 IPO. IPO. 예, IPO. 예. 그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FPX라는 게 요건 4년 정도. 4년 정도 보유합니다. 예. 예. 2년은 아까 2년이고 지금 4년인데 이것도 한번 보여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것도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장주가 가고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약간의 지금 코로나 이거 터지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다만 뭐 비욘드 미트가 좋다, 뭐 줌이 좋다, 아니면 뭐 테슬라가 좋다 이런 거 싸우지 말고 그냥 이걸 사면 끝난다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욘드 미트 별론데 아 테슬라는 좋아. 예, 네, 그럼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도 이거 사실. 예, 네, 그렇죠. 비욘드 미트 또 교수님 좋대네. 이렇게 네, 그렇죠. 되면 네.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건 분들도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뭐 그냥 뭐 호불호가 있지만 단꺼번에 살 수 있는 ETF가 나 그러니까 상장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내 4년 다 들어오거든요. 이거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보통 한국에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 상당히 주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의외로 그렇지 않거든요. 잘 찍으셔야 돼요. 아까 우버도 봤지만 주가가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잘못 찍으면 약간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ETF 하나로 끝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말씀하셨지만 제가 약간 돈 말씀드리면 네. 그 대한민국 주시장이랑요. 미국 주시장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각하죠. 약간 네.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대한민국은요. 일단 IPO라는 거에서 상장이 되잖아요. 웬만하면 상장 폐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예외 규정도 있고요. 살려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말씀 웬만하면 살려둡니다. 특히 큰 기업들이면 또 살려야 할 경우가 왕왕 있어요. 웬만하면 정말 진짜 이상하게 되지 않으면 살려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회사들이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미국은요. 많은 분들이 미국은 멀쩡할 것 같죠. 상장된 회사가. 상장되면 그냥 계속 갈 것 같은데. 아니,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신규 상장된 주식의 40%가 7년 이내에 망합니다. 사라져요. 7년 이내에 디리스팅이라고 상장 폐지되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상장은 원활하게 많이 시켜줘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그래서 1년에 보더라도 한 주에 일주일에 보통 몇십 개 나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자기네 규정이 안 맞고 그러면 폐지를 시켜버려요. 영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름이 있다고 해서 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있더라도 저 운영사들이 진짜 좋은 자기네 기준을 갖고 딱 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원칙적으로 양쪽은 모두 다 이틀 만에 사는 게 있고 어떤 거는 2주를 안에 사는 게 있고 양사가 틀리거든요. 그래갖고 규정에 따라서 보유하거나 어떻게 보면 더 길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운영을 대신해주고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금융시장은 미국이 많이 발달했네. 철저하고. 그렇죠. 완전 철저합니다. 그냥. 네. 네. 이거 다시 한번 느껴요. 교수님 모르는 얘기였어요. 상장이 돼도 폐지될 수 있고 바로 폐지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나름 글로벌 투자 실무란 네, 그렇죠. 학부에 대학교 4학년제 정치학교에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과정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걸 빼고 네, 그렇죠. 그거 새로 알았네 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기를 일단 재미없을 것 같아서 마지막 그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스파이가 이제 S&P500이거든요. 그거 얘기 맞죠? 네, S&P500이 제일 밑에 있는 네, 제일 밑에 있고요. 오히려 IPO, FPX가 더 잘 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승도 굉장히 크다. 재미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SPY는 S&P 추종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네, 수익률이 좀 더 좋은 겁니다. 예, 더 좋아요. 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이 보는 그런 ETF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다는 예,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답은 두 개예요. 네, IPO, FPS. 예, IPO, FPS. 네. 땡땡땡 세 글자가 뭐 2년짜리다 IPO, 4년짜리다 FPS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혹시 말씀 못 드리거나 혹시 안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있죠. 마지막. 아, 저희가 이제 네. 바로 내일인데요. 네.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종목이 실적과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 좋죠. 그다음에 모멘텀 있는 기업들 궁금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기업들을 네. 찾아서 매일매일 한 종목씩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내일부터. 네. 근데 이제 그 서비스를 아예 본격적으로 키우면서 해외 주식 파트에서 딱 제공하는 걸로 네. 새로요. 네, 런칭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모르는 걸 런칭하네. 지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오늘 들으신 거죠? 우리는 같은 그러니까, 같이, 네. 같이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네. 아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거 좋아, 모멘텀 있는 거 좋아. 근데 한 가지가 첨부가 돼야지만 완벽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테슬라 실적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위도 안 해도 좀 그렇죠, 그렇잖아요. 것 반반이잖아요. 네, 네. 그런 걸 다 제외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테슬라가 나오면 내일 실적이 있다고는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당한 변동폭이 있는 것도 빼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지만 변동성이 적을 만한 기업들을 말씀드리는 게 내일부터 나갈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많은 그 서비스를 뭐라고요? US 스탁 서비스입니다. 네. 아, 그러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오해를 하실까 봐 네.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것 중에 매출과 이익이 좋아진다고 네.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이제 전망까지 같이 들어왔는데 핵심이 네. 키워드가 되겠고 또 하나가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모멘텀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모멘텀이 있다라고까지만 말씀하시면 여기 시청자분들 잘 모르십니다. 아, 왜냐하면 모멘텀 하면 대한민국에 익숙하신 분은 뉴스 모멘텀이다. 수급 모멘텀이다. 정책 모멘텀인데 네. 미국 주식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F학점이 나갑니다. 미국에서의 모멘텀이 딱 하나입니다. 실적? 주가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 그게 아~ 그 영어에 미국에서는 정확합니다. 그 표현이. 모멘텀 미국 주식에서 혹시 방송을 보시다가 미국 거 네. 뉴스를 보시다가 모멘텀 있는 주시다 그러면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를 모멘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표현을 모멘텀 투자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그 모멘텀 투자가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예를 들어 수소 전기차 모멘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미국. 그러면 우상향 정도? 네. 이렇게 꾸준히 살아있거나 주가가 살아있는 거 있죠. 근데 그 주가가 살아있는 거를 또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가 일주일 평균이다, 3개월 평균이다, 6개월, 12개월 평균을 갖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갖고 하는 거다. 예, 아,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내일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소개해 주세요. 내일 한 종목만 제가 맛보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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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죠? 인사드리면 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내일도 볼게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미주얼, 고주얼 함께 하셨습니다. 오후에 투자 플랜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 잠시 후 2시 10분에 여러분들 주목해 주세요. 이때도 우리 두 분 함께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요, 상승미소님과 그리고 김상표 성장기업 분석 팀장이 함께 하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아마 설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열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토크쇼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참여도 꼭 필요해요. 함께 얘기 나눠주세요. 네. 잠시 2시 1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상승미소님과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김상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스트리밍 서비스 진행이 되거든요. 예, 유튜브 통해서 채널K 별라이브 통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